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변태 여러분들. 채널에 영상을 일주일간 올리지 못했는데요. 그 이유가 있는데 4만 명 채널에 이렇게 한꺼번에 경고가 오는 거는 거의 드물어요. 왜냐면 구글이 그렇게 한가하지가 않거든요. 한 10만 명이나 5만 명은 넘어야지 약간 감찰이 들어오는데 3, 4만 명의 채널을 이렇게 한꺼번에 경고가 들어온다는 건 제 생각인데 그냥 저의 뇌피셜인데 누군가 신고를 하지 않으면 구글이 그렇게 한가하지가 않거든요. 누군가 이렇게 다 신고를 하지 않으면 구글 직원이 이렇게 보면서 정지를 먹이지 않거든요. 이건 AI가 정지를 먹이지 않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AI가 그렇게 발달을 했나? 그래서 마지막으로 올렸던 그 촬영 중에 저의 매직 스틱이 가끔 요술봉이 되어서 길어진다 이 얘기를 좀 했었는데 아니 그것 때문에 그런 썰 영상으로 경고를 먹어서 일주일간 정지 처분을 받았어요. 그래서 뭐 야한 걸 찍은 것도 아니고 그냥 단지 썰을 풀었는데 이런 썰 푸는 채널 얼마나 많아요. 근데 뭐 촬영하다가 조금 매직 스틱이 좀 거짓말을 많이 해서 길어졌다 이런 얘기를 좀 했는데 아 이거 가지고 정지를 먹나 해서 좀 약간 처음에는 좀 별로였는데 다시 생각을 가져서 채널을 재정비하는 시간을 가지게 돼요. 명상의 시간을 가지면서 앞으로 유튜브 채널을 어떻게 좀 재정비를 했는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일주일간 정지가 먹게 된 건 오히려 좋았던 것 같아요. 왜냐면 한 방에 막 경고 막 누적되어 가지고 채널 삭제되느니 가벼운 훈방 조치. 7일간 정지는 어떻게 보면 귀여운 거죠. 그래서 앞으로 이 채널을 좀 더 키우기 위해서 은근히 야한 거 올리면서 19금 컨텐츠는 19금 컨텐츠대로 뽑고 유튜브용은 유튜브용으로 뽑고 유튜브 멤버십은 유튜브 멤버십용으로 뽑아서 이렇게 나눠서 앞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불안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변태 여러분들 아무런 채널의 방향은 바뀌지 않으니까요. 이제까지 얕옹 배우분들을 만나서 촬영을 하면 이분들의 끼가 있는데 어우야한 그런 수위의 영상을 안 찍는 건 너무 이분들의 재능 낭비잖아요. 그래서 찍을 수밖에 없었어요. 찍어서 유튜브에 올리는데 19금 처리가 돼요. 그럼 19금 처리가 되면 아예 재생 자체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면 일단 유튜브에는요 건전한 영상 위주로 찍을 때 은근히 야한 거는 계속 찍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노딱으로 갈 것 같다 이런 거는 유튜브 멤버십으로 이제까지 해왔던 것들 있잖아요. 무편집 영상, 자막을 뺀 영상 그리고 컨텐츠를 올리기 뭐한데 좀 은근히 야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멤버십 영상으로 유튜브 멤버십으로 올려드릴 거고 이거는 완전 구글 선생님이 봤을 때 그리고 불편하신 분들 그리고 질투 시기와 시샘하시는 분들이 봤을 때 신고감이다. 이거는 노딱뿐만 아니라 이건 19금 걸리고 경고 먹겠다 하는 거는 다른 은근히 야한 영상을 운영 중인 채널을 참고해서 한국에서 서비스 중인 멤버미라는 서비스가 있더라고요. 찾아가지고 가입을 해서 일주일 동안 멤버미 페이지를 개설했습니다. 영상은 아직 하나도 안 올렸는데요. 시스템은 만들어져 있는 상황이고요. 19금 유튜브 기준이에요. 유튜브 기준 19금 영상의 숏 버전은 1분 내외 영상은 1000원으로 감상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풀 버전 그러니까 멤버미 같은 경우는 200메가까지 올릴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화질 좋게 용량을 좀 압축해서 200메가까지는 풀 버전이죠. 그러니까 그건 이제 멤버미 5000원으로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유튜브 멤버십에다가 올리는 것도 있으니까 뭐 그건 알아서 선택들 하시고요. 이제 앞으로 여성분들을 만났을 때 물론 인터뷰하고 이렇게 데이트하다가 방으로 이동하거나 아니면 조금 그분들의 끼를 발산하게 찍어드리는데 완전 이분들이 끼를 너무 발산한다. 아 이거는 노빠꾸다. 이분들 완전 다 벗어지킨다. 그러면 이제 그건 이제 멤버미 영상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가격을 왜 1000원, 5000원으로 했냐면 가장 합리적인 가격을 생각해봤어요. 왜냐면 멤버십 또 금액이 있기 때문에 부담 없는 가격으로 설정하였고요. 아무튼 이렇게 나눠서 하면은 유튜브 채널도 해피, 벗고 싶은 분들도 해피. 아무튼 누가 신고했는지 모르겠지만 오히려 이렇게 안티, 악성 팬들은 오히려 감사해야 되는 것 같아요. 누가 신고했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감사하다. 이 녀석. 야구 동영상 배우분들을 적극적으로 캐스팅을 할 건데요. 사실 지금 세 군데 야구 동영상 소속사 분들과 얘기 중이에요. 근데 거의 확정은 되었는데 매달 한 명 이상의 야구 동영상 배우분들과 유튜브 촬영을 진행을 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가장 마지막에 1시간 정도의 시간을 받아서 그분들을 옷을 다 벗겨서 뭐 근데 다 벗길 순 없고 속옷을 입혀놓고 거기서 이제 속옷 수위의 그라비아 영상 제대로
찍어서 올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까지는 유튜브에 벗은 영상은 올리되 좀 약간 뮤직비디오 쪽으로 올리지 않으면 위험했어요. 근데 심지어 그런 영상들조차 19금이 되었는데 멤범이라는 플랫폼으로 이제 그분들의 좀 더 끼를 있는 그대로 좀 더 은근히 좀 약간 좀 자유롭게 올릴 수 있는 공간이 생겼기 때문에 그분들에게도 애초에 캐스팅할 때 유튜브 촬영 그리고 마지막 1시간 동안 속옷을 입은 그라비아 영상을 찍게 해달라고 이렇게 지금 요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인 최초 얏옹 배우분들의 그라비아 영상을 찍는 박감 일주일간 정지 처분을 받아서 그 시간 동안 고민하고 매니저분들 이제 상담을 해서 나오게 된 결과니까요. 데이트 영상 그리고 그분들의 끼를 발산하면서 수위가 좀 깊은 거는 이제 멤버미로서 엄청나게 다양한 촬영을 할 수 있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게 더 잘 되면은 야구 동영상 분들을 계속 제가 그라비아를 제작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그래서 새로운 시도 노파쿠 노브레그.